안녕하세요, 이만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물 먹는 게 뭔 특별하냐 뭐 이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음식 매일 먹는 이제 음식도 좋은 걸 건강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듯이 물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제 물을 먹는다든지 뭐 이러면 그거는 건강에 처음에는 표가 안 나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자꾸 쌓이다 보면 여러분 건강에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저는 뭐 제가 지금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제 밥 먹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막 너무 신기하다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고기만 먹었죠. 그리고 뭐 고기하고 나물하고 있으면 나물은 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기만 계속 먹고 또 집사람은 풀떼기. 그러니까 이제 나물 뭐 풀떼기만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서로 싸울 일이 없죠. 나는 고기만 먹으면 되고 집사람은 풀떼기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좋아하는 걸 똑같은 걸 저는 먹습니다. 고기 뭐 고기 있으면 고기도 물론 먹고 뭐 풀떼기 있으면 더 잘 먹고 그리고 뭐 남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주는 대로 다 잘 먹죠. 이렇게 이제 음식을 좀 건강한 음식들 이런 걸 이제 제가 가려서 먹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3년만 있으면 이제 60살입니다. 근데도 이제 아직 제 또래 제 비슷한 내 나이 비슷한 사람에 비해서는 좀 약간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 먹는 것도 무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는 방법 이제 어떻게 나는 물을 먹고 있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십니다. 제일 먼저 요런 잔이 있습니다. 요 머그 잔을 이제 다이소 가서 샀습니다. 요거 한 개 뭐 돈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잔을 이제 사 가지고 요게 세 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세트 얼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잔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커다란 게.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해 가지고 한 잔 정도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습니다. 이제 근데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차게도 먹지 않고 따뜻하게 뜨겁게도 먹지 않고 미지근하게 해서 먹습니다. 미지근한 게 도대체 어떤 온도냐. 여러분 몸을 잡아먹으면 돼요. 몸 체온이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우리 체온이 보통 36도, 37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여러분들이 미지근하다. 여러분 체온하고 똑같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똑같이 맞추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저는 한 잔 정도 마셔요. 근데 한꺼번에 다 먹으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뭐 반이면 반, 뭐 3분의 1이면 3분의 1 마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뭐 마시고 해가지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지근한 물이다. 차운 것도 안 되고 따뜻한 것도 안 된다. 너무 뜨거운 것도 안 된다. 미지근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에 출근한다든지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 마십니다. 이제 이 물은 이제 그때 이제 조금씩 다른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레몬이 되게 싸죠. 네, 레몬이 뭐 무지 쌉니다. 뭐 한 박스에 뭐 얼마 안 합니다. 돈이. 그래서 레몬을 이렇게 이제 접으로 짜요. 네, 요거는 레몬 한 열 몇 개 짜면 한 요 정도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병으로 해가지고 한 대여섯 병 정도를 짜놓습니다. 뭐 보통 이제 한 10일 정도 먹으려고 그러면 한 3병 정도만 짜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막 좀 먹는 양이 많다 보니까 한 5~6병 정도 이제 제가 짜는데 이렇게 이제 레몬을 짜놓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이게 혹시 상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미리 짜놓으면 이제 상하니까 여기에다가 발효 종자균을 넣습니다. 이게 이제 유원 플러스균입니다.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발효하는 발효 종자균이에요. 그래 요 종자균을 요 안에 있는 스푼이 있어요. 요 스푼, 요게 1g짜리 스푼입니다. 요 1g짜리 스푼을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여기 딱 넣어놓습니다. 넣어놓으면 이게 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발효 종자균을 넣어놓으면 일단은 그 다음 날 되면 이게 맛이 훨씬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이 레몬만 해가지고 먹어보십시오. 막 그 막 시끄러워가지고 확 몸살을 칩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나면 맛이 발효 종자균을 넣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발효 종자균을 넣어버리면 하루 지나고 나면 맛이 좀 부드럽고 이틀 되면 더 부드럽고 한 3~4일 되면 되게 먹기 좋을 정도로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런데 물을 한 그릇 담고 요걸 조금 붓는 거예요. 예, 부어가지고
이제 또 텀나는 대로 이제 마십니다. 그리고 운동 갈 때는 이제 요거 만들어 놓은 걸 여기다 붙죠. 이래 가지고 마십니다. 그리고 보통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요런 정도 병 크기로 제가 하루에 뭐 적게 먹을 때 한 5병, 이제 많이 먹을 때는 한 7병, 5, 6, 7병 정도를 이제 먹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레몬이 이제 쌀 때는 요렇게 이제 레몬즙이랑 이제 레몬즙에 발효 종자, 레몬을 발효해서 먹고, 이제 레몬, 오렌지가 쌀 때는 이제, 오렌지는 바로 갈아버리면 되죠. 요렇게, 갈아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이제 발효기운을 넣으니까 지금 지지지지 합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일단은 물에 타먹는 거는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자몽이 철입니다. 자몽. 자몽을 또 갈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물에 타가지고 또 먹기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든 이제 하루에, 물을 2만원 잔으로, 최소한 5잔, 6잔, 7잔 정도, 먹었을 때, 몸이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도 물을 충분히 먹어야지 똥이 잘 나오지. 근데 이제 변비 환자들, 이게 똥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물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아까 밥 먹을 때 뭐 김치찌개 물 먹었다. 그 물 가지고 어림도 없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나 커피 하루에 5잔씩 먹는데,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콜라, 뭐, 탄산음료가 어떻게 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는 건 맹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맹물. 예, 그리고 이제 물도 그냥 뭐, 수돗물도 좋다 그러는데, 저는 수돗물을 잘 안 마십니다. 그래서 생수, 뭐, 산에서 길른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라도, 물을, 그, 사가지고, 생수를 해가지고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정상적인 물이지. 어떻게 커피, 그 다음에 맥주 물 아닙니다. 그리고 뭐, 탄산음료도 절대 물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음료들은, 물을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앗아갑니다. 수분을 오히려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맹물을 먹는데 맹물은 잘 안 넘어가요. 예, 안 넘어가니까 거기다가 발효액들을 타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는 레몬 철만 되면 레몬이는 상자를 보통 이제 한 세 상자 정도 먹습니다. 레몬 철 되면. 돈이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먹고 나면, 아니, 그냥 1년 내내, 조금 몸이, 이렇게 가볍고 좋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이 레몬이 이제 혈관 청소를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건강 강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편 이런 방송에 나오면 이제 레몬이, 혈관을 청소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제가 그걸 보고 눈이 번쩍 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레몬 음료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몬이 혈관을 청소한다.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들 그 화장실 있죠. 남자들만 쓰는 그런 화장실, 특히 군대 화장실 이런 데 가보면 누렇게 지금 뭐 이끼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 같은 데 아니면 가게 같은 데도 남자 화장실에 보면 이제 누런 이끼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누런 이끼 그게 뭡니까? 남자들이 이제 소변을 보면 이제 내 몸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끼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청소해도 청소가 잘 안 됩니다. 뭐 비누 칠하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거기다 염산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염산 뿌리고 싹 하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 사람이 염산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레몬산이거든요. 레몬산, 사과산 이렇게 이 신맛 나는 게 다 산입니다. 그래서 레몬은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레몬을 이렇게 연하게 물로 타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먹게 되면 혈관에 있는 누른 이끼 같은 거 그게 이렇게 청소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종편이나 인터넷에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발효해서 먹을래. 발효를 하게 되면 이걸 맛도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또 한꺼번에 레몬은 이렇게 짜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하는 게. 근데 막 번거로워요. 어렵진 않은데 번거롭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물로 이렇게 타가지고 먹으면 더 좋고. 그리고 탈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신 거 좋아해. 좀 많이 타면 돼요. 나 신 거 별로 안 좋아해. 좀만 타면 돼요. 탄둥만둥 쪼매만 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타야 되는데 2만원 잔에 처음에는 밥 숟가락으로 한 잔 정도만 타세요. 그러면
맛도 안 나고 거의 맹물입니다. 밥 숟가락을 한 잔 정도만 요걸 딱 타면 맹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보고 뭐 속쓰리고 그런 거 없으면 다음엔 두 잔 타세요. 그 다음에 세 잔 타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진하게 먹으면 당연히 속쓰리죠. 예, 레몬도 그래도 시끄러운 맛, 이 신맛이 위가 안 좋은 사람들, 뭐 위벽이 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당연히 속쓰리죠. 그래서 먹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그 취향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조절하면 된다는 거. 저는 또 이거 먹을 때 이제 입안에 싹 잘 돌립니다. 이렇게 그 한번 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에 살짝 돌립니다. 그러면 입안에서 이제 침이 나와요. 이 이제 시끄러운 걸 무니까 당연히 침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침들이 그렇게 또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제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좋고 뭐 좋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거 먹었을 때 나오는 그 침이 어디 좋아? 그냥 찾아보십시오. 구글을 찾아보든지 뭐 네이버를 찾아보든지 찾아보면 거기에 오만대만 이야기들이 또 다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봐도 됩니다. 그래서 먹을 때 이제 살짝 이렇게 입안에 돌려버리고 나면 거기서 침이 나오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이게 좋은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아는 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레몬 철되면 레몬이 싸니까 짜가지고 발효 종자균 넣고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타먹으면 되는 거예요. 타먹고 운동할 때는 이렇게 타먹고 뭐 자동차 이제 이렇게 운전할 때도 이런 거 한 병 넣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마시는 거예요. 조금 조금 조금씩. 그러면 저는 이제 레몬 철되면 보통 이제 큰 박스로 한 세 박스 정도를 제가 먹습니다. 몸이 이제 먹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보약 먹잖아요. 그죠? 저는 보약은 안 먹고 보약 대신 레몬을 먹습니다. 레몬 세 박스 먹으면 보약 세제 먹은 정도의 그런 제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몸을 대청소, 혈관을 대청소해 주는 거죠. 근데 왜 청소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있죠? 자동차. 자동차를 이제 저처럼 한 57년 정도 써보십시오. 엔진을 57년 쓰면 그 엔진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 5만대만 이제 이끼가 막 끼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기름때라든지 막 이런 게 끼어 있죠. 그래서 사람 몸도 한 뭐 50년, 60년, 70년 정도 쓰면 뭐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뭐 좀 이끼가 끼어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막 왕창 청소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레몬으로 조금씩 그것도 발효해서 먹으면 더 좋다 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발효 종자균은 이제 저희들한테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